자, 계속해서 상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 올려주셨는데, 잘 들리신다 하셨고, 셀트리언을 공부 오래 한 친구를 만나서 작년 초에 학자금 대출, 적금 1,000만 원으로 묻어뒀다가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아, 좋죠. 그리고 얼마 전에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서 1억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좀, 이거를 올리시는 거는, 근데 손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추세 좋을 때잘 했으면 좋았는데, 고점에서 만약에, 손실 본 거, 뭐, 신용으로 하고, 없고, 이러면 상당히 손실 나거든요. 32만 원 들어가서 물려 나가서 이제 회복하고 있다. 예, 제가 아마 셀트리온 방송 많이 했는데, 들어보셨다 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제가 거기에서는 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못 들어보셨다. 그러니까 닥터 KTV 계속 잘 들어보셔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셀트리온이라 하셨죠? 자, 셀트리온.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리고 제가 방송을 뭐 마무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미국 증시 살아날 때 같이 신라젠, 셀트리온 케어 갈아타야 할지, 셀트리온에 묻어둬야 할지 고민이시다. 그래요. 자, 이제라도 봤으니까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 올려놓은 거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도 셀트리온 방송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자, 25만 원 벌 거다도 말씀드렸고, 저는 25만 원 인건으로 살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자, 외국계 계속 패대기 치고 있는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때 한 7,500억인가 산것 같은데, 여기 물량만 20% 빠졌으니까 얼마입니까? 1조? 아니, 그러니까 1,500억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 손 들거든요, 여기서 25만 원. 그러고 나면 외국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왜 갑자기 들어오냐고. 그동안 그렇게 패대기 치다가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25만 원이. 자, 여기가 살자리지, 여기 인근. 여기서 여기 인근이 매수 포인트지, 여기 인근에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지인도. 여기에서 여기 얼마 올란 줄 아십니까? 20만 원에서 37만 4천원이니까 지금 17만 4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막8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겠다고요, 여기서 빠지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심리인지도 말씀드렸는데, 자, 32만원권이니까 딱 그분인, 우리 아는 지인이 살까요 했던 지점이네요. 자, 어떤 심리인가 하면 37만 4천원이 봤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근데 32만원이다 말입니다. 5만원이 빠졌죠. 10몇 프로 빠졌잖아요, 가격적으로. 그러면 이 추세나 목표치 달성된 것을 보지 않고 단순한 가격 논리만, 오, 10몇 프로 빠졌네? 사볼까? 이거 샀다가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던지거든요. 10만원이 빠졌으니까 벌써 산 얼마가 빠졌습니까? 20몇 프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롱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올라간 것처럼 해놓고 안심시켜놓고 확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컨트롤하기 좋게 개인들이 자꾸 못 따라오게 만들어놔야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저 25만 원대 살수 있다 했는데 어디 빠졌습니까? 기천님이 아마 보셨을 건데 그 방송 봤다 하면 봤다고 한번 남겨주십시오. 셀트리온, 닥터케이는 25만 원 빠질 수도 있고, 기천님은 제뭐 완전 팬이시니까 방송 다 보시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 빠지면 저는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는 거 봤다고 올리죠.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그리고 종목 일주님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닥터케이 구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 그래요. 구독하셨네요. 구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방송하는 그 내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새 공지하는 부분들 여기에 올리고요. 자,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겠습니다만, 3월 3일날, 토요일날, 제가 오후 5시에 오프라인 저하고 차트화가님, X1 전문가 차트화가님 일정 확정 안 됐습니다만, 오프라인으로도 무료로 강의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공지 올릴 테니까 공지는 수시로 한번 보시고요.
두 분 성함 제가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주말인데 성의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잘 기억해 놓고요. 여기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요새 이제 이 주식이 궁금하다. 이게 이제 제가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셀트리온. 아, 그게 떠서 안 되겠습니다. 광고가 떠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차근차근 공부할 거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닥터 K 입만 가지고 뭐 너 말하면 너 정말 잘해? 잘한다고는 아니고요. 실전 매매 40일치 올려놨습니다. 40일치 올려놓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올려놓은 분 혹시 보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저도 그분 거 한번 좀 보면서 공부 좀 하게요. 자, 40일 동안 닥터K는 해외선물을 매매하거든요. 주식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지인들한테 요새 좀 도움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저 방송 이렇게 들으신 분들한테 도움 주기 위해서 무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은 어느 정도 났는지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종목 상담했던 내용들 종목 상담 방송 올려놨고요. 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복귀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식 상초보 탈출기 단타 매매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 실전 매매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방송 연결해 나가자면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것은 종목을 선택하실 때 자, 이것을 알고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목표치 선정. 이제 기천님은 이제 귀에 닦가리 좀 앉으려고 할 겁니다.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으면 일주님 그래 대학생이십니까? 맞으면 예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10만원에서 20만원 올랐으니까 그럼 여기 20만원에서는 얼마 갈 수 있냐 하면 30만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추세상에서도 188,000원에서도 10만원 돼도 됩니다. 그럼 30만원 좀 안 되잖아. 29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목표치를 넘어서서 더 올라가는 것을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슈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치 인근을 찍고 난 다음에 흔들림이 나오면 흔들림이 작게 놓은다 했습니까? 많이 놓은다 했습니까? 자, 기천님이 답해 보십시오. 많이 작게 이렇게 답해 보십시오. 예, 일주님은 고시생이라고 하셨고 많이 예 많이 예 많이 놓은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더블 올랐지 않습니까? 10만원에서 여기 딱 보여드릴게. 이렇게 아이고. 여기 전이다. 한 요정도 인근에서 고민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간 게 보이잖아요. 그죠? 더블이 올랐는데 그 많이 걸렸습니까? 9, 10, 11, 12, 4개월 딱 걸렸습니다. 더블 가는데 못 따라가요. 부담돼서.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나르더라고요. 나른 거는 뭐 날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 그래서 이제 손가락 빨고 있었죠. 아이고 날라가네. 근데 짧게 하시는 분들일 경우에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는 따라갈 수 있었겠죠. 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자, 그 외에는 매수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 여기가 매수 타이밍,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지 그 외에는 매수 타이밍이 없어요. 올라가 난 다음에 이런 데서 먹겠다고요? 자, 소탐 대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거 하나 있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과 연계되는데 5파 상승 이후에 상승이 나와도 따라가지 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 상승 5파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았죠?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두 분 살아있는 강의를 하려면 자, 응답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승 5파 이후에는 뭐가 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 목표가 인근에서는 흔들림 많다고 귀에 딱지 많이 앉았죠. 그죠? 하락 및 조정 맞습니다. 그쵸? 하락 3파가 남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A, B, C
자, 이거 목표치 정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상승 목표치 말씀드렸죠. 하락 목표치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 자, 이게 얼마입니까? 35만 원. 그죠? 여기가 27만 5천 원. 그러면 대략 8만 원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하락할 때 8만 원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 위에 37만 5천 원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대략 33만 원 보고 8만 원 빼게 되면 25만 원이죠. 33만 원에서 빼면 자, 25만 원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겠다. 이렇게 목표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자, 1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락의 목표치가 또 나온다. 아까 상승의 목표치도 있었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인근에 하락엔의 목표치도 완성. 그리고 60일의 지지선. 그리고 갑자기 외국 애들이 들어오네? 더 좋아. 그리고 양봉까지 쓰네? 오케이, 바리. 사!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목표치 30만 원. 예를 들어서 여기 인근에 도치 정도면 홀딩 가능하나? 양봉 크게 들고 올랐으면 계속 고. 음봉 이런 식으로 밀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60일 인근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양봉 다시 쓰면 다시 매수. 그때도 이렇게 기간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베리 굿. 오케이 바리. 아유. 오케이 바리. 예, 오케이 바리. 재밌죠? 닥터K가 재밌습니다. 닥터K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갑자기 결혼 이야기 왜 하십니까? 아, 그래서 저 강연회나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 말고 어저께 온라인 할때 만약에 많이 오셨으면 제 노래 불렀던 것도 틀어드릴랬는데 여러분들은 제 팬이라고 생각으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재밌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하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이라면 너무 돈 벌고 딱딱하고 머리 아프고 한데 저는 강의도 알차게, 그 다음에 재미도 있게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닥터K의 라이브 나는 가수인가? 한 분은 고시생, 한 분은 연세 좀 있으시니까 닥터K 라이브 일단 연배 많으신 분들 맞춰가지고 영영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방송 나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절만 듣기로 하고요. 자, 닥터K 뭐 그래도 좀 들을만 하십니까? 아유, 저날도 제가 요새 버스킹 하고 있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와, 공원인데 답답한 응어리가 풀린 듯, 아, 기분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힘든 분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주식 기초 강의 22회에 가시면 성공담, 실패담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려놨고, 닥터케이 선물 옵션에서 얼마나 벌고 폭망하고 그런 내용들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좀 오셔서 종목만 꼭 들을 게 아니라 아픈 마음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을 만약에 알면 욕만 들어먹지 아 그래 그래 이해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할 텐데요. 3월 3일입니다. 토요일. 물론 지역적으로는 좀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양산에서 할 겁니다. 자, 경남이라니까 너무 뭐 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 테니까 추후에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하시고, 참석하신다면 1대1로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더 또 확실하게 궁금하신 거라든지 진단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다친 상처는 주식 전문가에게.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눈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진짜 많이 흘렸어요. 제가 그냥 눈물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것은 다음에 혹시나 오프라인 오시거나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프라인 강연에 의해 간단하게 또 뒤풀이 할 생각이 있으니까, 자, 저는 강원도까지 갔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 오시고 안 오시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케이 일요일인데, 자, 두 분과 두 시간가량, 물론 한 분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두 시간가량 또 상담했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저는 상담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계셔도 그분에게 열정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이제 서서히 제가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천님은 이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이제 귀에 박히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시죠?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자, 저도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밤잠 잘 못 자거든요,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 컨디션도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 듣기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전 또 내일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방송 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 트레이드마크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